먼저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힙합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어떤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. 남들이 맞춰놓은 기준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. 나를 믿어준 사람을 너도 한번 믿어보라고. 그 얘기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마워요. 이름 모를 형. 자, 여기. 이미 시작한 거잖아. 시작했으면 두려워하지 마. 감사해요 형. 저 포기 안 할게요. 시작했으면 두려워 마. 꿈을 꾸지 말걸 그랬어. 마이크 잡지 말걸 그랬어. 시작하지 말걸 그랬어. 하지만 이미 시작했고 안 never stop. 꿈을 꾸지 말걸 그랬어. 마이크 잡지 말걸 그랬어. 아! 왜 무슨 일이야? 왜? 왜 무슨 일이야? 왜? 어 뭐야? 와. 어. 와, 야. 와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야 이거 연두색이랑 회색 송장 있지? 이거 박스에 싸서 붙여.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구구냐? 이거 후드야 반팔이야 얘기를 해. 아 뭐야 저 빨리빨리 좀 해 빨리빨리 좀. 아 이거 노동청에 신고 못하냐 진짜. 아 한우파 씨가 어딨어? 헐. 하이. 저 역경 그림은 뭐지? 야 인사 드려라. 내일 형수님 되실 분이다. 안녕하세요. 그 접대 술집에서 뵀었죠. 야 지금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니야. 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고객님들을 생각해. 야 빨리 빨리. 야 너도 빨리 와. 아니 우리 가. 왜? 우리도 도와드릴. 야 우리 데이트 하기로 했어. 데이트 여기서 해 여기서. 자기야? 자기야? 그러지 말고.